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란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왔던 노란점, 올해도 또 왔습니다. 2018년도 네. 자원봉사 대축제 저희가 와서 여러분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감동스러운 모습에 저희가 또 감동을 받아서 올해 진짜 또 오고 싶어갖고 때렸었습니다. 전해서 저희 불러주세요. 저희 무조건 갈게요. 시간만 내주시면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더욱더 또 영광이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이고요. 네. 울산 하면 뭐 여러가지 또 최고의 어떤 찬사와 수식어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요즘은 또 울산하면 또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정말 어려울 수도 있고 자칫 좀 뭔가 힘이 빠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그렇죠. 손에 손을 잡고 정말 희망의 그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그런 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네. 전국에서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자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울산이었거든요. 그냥 울산은 그냥 뭐만 무조건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원봉사 하시면 그냥 아이고 어려우세요 그냥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정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곳.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는 또 행사라면 또 이렇게 야외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행사하면 이제 뭐 머릿속에 이제 어떤 뭐 무대에 대한 어떤 설정이나 어떤 노래에 대한 가사보다는 야 이렇게 노래하다 얼어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좋은 걸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없이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렇죠. 무대에서 노래하면 저희한테까지도 미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첫 곡 끝났는데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따뜻함으로 네. 오늘 정말 신나게 모실 수 있게 저희가 한번 잘 한번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막 이상한 복장하고 나와서 이제 노래 첫 곡 불러드린 노래 제목이 샤워거든요. 샤워. 그렇죠. 더우니까 샤워하자는 얘기인데 이제 그 뭐 저희 이제 모습이나 이런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제 또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유 저 실없는 놈들 뭐 저러고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 같은 팀도 있어야 할 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의 역할이 무엇이냐?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역할은 저희 뒤에 나오는 정말 최고예요. 그럼요. 가수들과 여러분들이 더욱더 즐겁게 노실 수 있는 어떤 그 환경과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저희와 함께 소리도 좀 내보시고 그렇죠. 저희와 함께 좀 더 박수도 한번 쳐보시고 약간 겨드랑이를 띄어서 박수를 쳐보시면서 몸과 마음을 풀어놓으면 그렇죠. 나중에 그 두 분 무시무시한 분들 나와서 여러분하고 주체할 수 없는 함성과 막 몸짓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준비 안 하고 딱 갑자기 아 허리야 아 어깨야 그래서 저희랑 소리를 내고 뭔가 몸을 한번 쭉 푸는 놀면서 스트레칭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공연을 위한 저희를 약간 조교라고 생각하시네요. 한번 신나게 한번 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앞전에 우리 또 우리 MC 우리 영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보통 연예인들은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못 찍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딴 게 없어요. 그래서 연사검사 가리고 지금 마구 찍으시면 돼요. 그렇죠. 아 설령 그런 게 있다면 네네. 정말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자원봉사시 여러분들한테 뭘 아끼겠습니까? 마음껏 찍으시고 근데 우리 여기 있으니 이제 라섹을 해가지고 이제 후레쉬가 안 터지는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같은 걸 한 번도 못 해본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레쉬를 막 켜주시면 좋아 죽습니다. 아주 환장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막 심장 막 좀 빨라지면서 막 그러시잖아요. 막 흥분되는 거. 네. 그래서 이 공연장이 약간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눈으로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정작 찍어놓으면 집에 가서 에이 너무 어둡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후레쉬를 맞고 켜서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솔직히 아이 고맙습니다. 예. 마음껏 오늘만큼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밤이 되도 되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늘 남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늘 희생하면서 그분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오늘만큼 여러분들만을 생각하시면서 나만 오늘 한번 재밌어보자 그렇죠. 나만 찍고 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껏 찍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노래하는 중간에 아주 그냥 가만히 서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을 막 찍어도 영상을 막 찍어도 이게 막 갑자기 막 머리가 두 개로 보이고 팔이 네 개로 보이고 이런 사진들이 많아서 너 도대체 쓸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나는 너희들의 사진을 찍고 싶어라고 이렇게 사인해 주시면 오른손에 슬쩍 두셔서 이렇게 손을 한번 싹 흔들어 주세요. 그럼 아 사진을 찍으시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무슨 짓을 하다가도 바로 정진 포즈로 네 사진을 찍어드리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저쪽부터 자 정진 찍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자, 자, 자. 심지어 숨도 안 쉬어요. 그리고 혹시나 찍으실 때 갑자기 5, 4, 3 이렇게 간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기다려드릴게요. 계속 찍으시면 돼요.
자, 한쪽 더 가볼까요, 저쪽으로? 네. 자, 근데 이렇게 찍으시다가 그런 분들 계세요. 아유,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찍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일어나시고 뭐 이렇게 하기에 좀 약간 낯간지럽고 그러시잖아요. 아. 그럴 때는 약간 셀카 모드에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저희가 앵글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부담 받지 않으시고 정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오늘의 즐거움을 남길 수 있는 방법.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씨 빵빵 터지니까 기분 진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이게 웬일이니까 제가 돈 좀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 듣다 보면 갑자기 여러분들, 아, 얘네가 뭐 할 때 찍었지? 이렇게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가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가수를 찍었다라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액션을 취해드립니다. 갑니다. 노래할 때 찍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자, 요 룰은 이제 네. 저희 공연 내내 지속이 되니까요. 그렇죠. 조금 피하시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아유 나는 근데 너무 멀어서 아유 어제 내가 장 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중이 안 되네. 아유 어떻게 그럼 그냥 나와서 찍으셔도 돼요. 물론 찍으시면 이제 콧구멍밖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편하게 오늘은 마음껏 즐기시면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너무나 세상이 너무 큰 많은 일들을 해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아, 얘기를 계속하면 저희를 또 개그맨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수라는 것 팀에게서 두 번째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약간 음식 노래인데요. 네. 여기 약간 도리끼니한 음식인데 약간 이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왠지 가족들끼리 같이 먹으면 아주 건강해지고 아주 그냥 행복해지는 그런 음식. 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갑니다. 맛있는 노래! 가!